당신 지체장애 상급이야. 나는 언어상의 5분이야. 비장애 동료분들 어때요? 솔직히 언어운님 제가 어른이 하나 사는데 자꾸 옆에서 막 신경 쓰고 가서 알려드리려고 하면 자리를 피하세요. 어떠셨어요? 오자마자 인사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음료를 만들고 당황스럽더라고요.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대화가 잘 통하세요? 통하는 매니저도 있었어요. 아, 근데 안 통하는 매니저도 있었어요? 네. 제가 처음 이제 만났던 선생님은 오늘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? 이러면 한 1분을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황을 하죠. 어떻게 해야 되지? 오늘 내가 먼저 피해야 하나? 뭐 이러다가 한 1분 지나면 네, 먹고 왔어요. 이렇게 하세요. 인사를 해도 이렇게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세요.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봤어요. 기다리면 이제 아까 뭐 1, 2분 걸려서 이렇게 대답이라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. 불편하셨나 봐요, 제가. 최경두 선생님 기억나시죠? 네. 선생님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. 어떤 마음이셨어요? 너무 어색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친해지신 계기가 있으세요? 네.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. 먼저 말을 거신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. 한 3년 넘게 걸렸는데 카톡으로 또 사진 하나를 보내달래요.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.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. 디테일한 거. 정말 그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되어있지? 이런 것까지. 왜 그려주고 싶었어요? 러시아어는 안 했거든요. 전국에 거의 22호점까지 내셨다고 들었어요.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맞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럼 1호점이 엄청 잘 되신 거네요. 어쨌든 그렇죠.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그 네, 너무 성공적이었죠. 자본금?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?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잖아요. 거기를 연락을 해봐야겠다. 포스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. 그 홈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렇죠. 그 번호요. 그래서 저희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입니다. 네. 혹시 포스코에 어떤 사업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찾아뵐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여쭤본 거죠. 잠깐 고민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.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바로 투자를 받으셨나요? 절대 한 번에 주시진 않죠. 학생들인데요. 그렇죠. 네. 뭘 믿고? 뭘 믿고? 네. 진짜 말 그대로. 네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, 두 번 꼴로 이렇게 6개월 동안 찾아뵀었어요. 6개월째 임원진들 회의가 있었어요. 네. 타이공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들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이제 논의하는 회의였던 그 거죠. 네, 맞아요. 신기하네요. 그러니까 그 팀장님도 이제 같이 그 참석을 하시는 거죠. 자꾸 한동대에서 찾아오는 애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임원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한번 돈 거예요. 이 돈 주면은 진짜 장애인들과 일하는 카페 만들 수 있냐고. 뭐라고 해요? 너무 기다렸던 사실 질문이잖아요. 그렇죠. 할 수 있다고. 네네네, 할 수 있죠. 알겠다고. 그럼 이 돈 주겠다고.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. 누가 제일 사회에서 소외계층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. 하다 보니까 전체 근로자의 1.4%가 장애인이에요.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과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. 못하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요.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취업을 못하고 계시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, 사실은. 다 면접 나왔는데 장애가 있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. 조금 속상해, 장애인이란.
다른 카페에서 일할 때 자기는 커피를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. 그러니까 장애인 특채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는 건 계속 설거지, 쓰레기 치우는 일 그거밖에 안 시켜주고 바리스타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히즈빈스에서는 내가 음료를 내 만들 수 있고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이게 난 너무 좋다는 거죠. 행복하다. 그래서 되게 히즈빈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감사하죠.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. 여기서 일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? 손님들이 많이 오는. 근데 손님들 많다고 미경 선생님 월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? 근데 왜 미경 선생님은 손님이 많을 때 기쁘세요? 손님이 없으면은 음료를 못 만들고 힘드니까. 네. 아. 손님이 많이 오면은 음료 만들 수는 있고. 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.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같은 사람이니까